이 트웨이는 워낙 클래식 장르 발군이고요. 뭐 팝 다 잘 나옵니다. 우퍼가 8인치예요. 8인치 우퍼. 네, 아주 그 제가 좋아하는 유닛 구성입니다. 스테이지 깊이 어디 하나 빠질 게 없어요. 이런 부분, 밑에 깔리는 배운 부분 들을 때마다 이제 막 소름이 쨍쨍 끼치는 거죠. 사람의 클라인 정말 노래 잘하네요. 자작나무 합판으로 만든 인크로저라 시간이 좀 걸립니다. 에이징 걸리. 태어난 지 지금 2시간 됐나요, 이제? 제가 오늘 잘 사랑해줘야죠. 월요일에 고객님 집으로 갑니다. 음악 많이 들으시는 분이에요. 자, 오늘도 제가 느낀 건데 정말 완성도가 좋습니다. 자, 디밥 프로젝트 A, 예, 커스텀 프로젝트 A 모델. 자, 한번 이건 도전해 보실 만한 스피커예요.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큐톤 한번 써보고 싶으셨던 분들, 예, 이거 도전해 보실 만해요. 그러니까 6.5인치 우퍼가 아니라 8인치 우퍼죠. 우퍼가. 이 8인치 우퍼와 아큐톤 셀 트위터 조합은 우리 그 3년 전, 한 2년 전인가요? 3년 전. 오래됐을 거예요. 마르치님이 아큐톤은 요 조합이, 물론 6.5인치로 채용된 것도 좋지만, 이게 베스트가 될 조합이다라고 본인이 해봤으니까 얘기를 했죠. 아,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레퍼런스 클럽에 또 이 스피커를 OEM 하기도 했고, 이 조합으로. 지금 레퍼런스 클럽과 유닛 조합은 같지만 네트워크가 다릅니다. 근데, 암튼 이 아주 적중한 조합입니다. 예. 그러니까
하이엔드라고 하이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. 그런데 저는 뭐 디자인 갖고는 얘기를 안 드릴게요. 뭐 디자인은 이거는 제 마음에 드는 비율과 이 적당히 은은하고 예, 튀지 않으면서도 자주 봐도 질리지 않는 예, 그런 색감이 저는 마음에 들거든요. 근데 특히 비율이 좋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소리가 상당히 이좀 약간 아 어떻게 귀티가 나는 소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? 약간 급수가 있는 소리예요. 예,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예, 급 칭찬을 막 자화자찬을 하고 싶은 그런 투입니다. 아무튼 이 스피커 디바 프로젝트 A 관심 가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. 자, 이 스피커는 고객님께 잘 예, 설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이제 곧이어 계속 재미난 디바 프로젝트 B 시리즈도 나오고 C 시리즈도 나오고 그럴 거예요. 계속 쭉쭉쭉쭉 나올 겁니다. 커스텀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계속 눈여겨 귀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들어보시죠.